동도 트지 않은 꼭두새벼 아들 재훈 씨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일찍 일어났네? 몇을? 아무리 부지런을 떨어도 아버지 진영 씨보다는 한 발 늦는 기상. 재훈 씨도 출근 준비를 서두릅니다. 간식 좀 준비해야지. 이미 나갈 준비를 마친 엄마 미순 씨. 이건 아들 거, 이건 우리 거. 워낙 이른 시간이라 밥 대신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을 챙깁니다. 슬슬 나갈 시간인데 재훈 씨는 여전히 비몽사몽. 요즘은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낮에 너무 뜨겁고 해가지고. 밥보단 잠이 좋을 정도로 아침 잠이 많다 보니 새벽 기상은 여전히 힘든데요. 벌써 마당에 나와 있는 부부. 얘 왜 안 피하나? 재훈아, 엄마가 과일을 했는데 왜 안 갖고 와? 안 먹어, 짐이야, 짐. 아우, 그래도 가지고 와서 먹어. 그냥 꿀물 한 잔 먹고. 안 먹어. 먹으라고, 좀 제발 좀. 응, 먹고 가야지. 하루 종일 일하려면은 맨날 안 먹는데 그냥 아주 무조건. 제발 좀 먹어, 좀 먹으라고. 신랑이 끝에 드디어 출발. 부부가 앞서면 아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캄캄한 어둠을 헤치며 좁은 산길을 달린 지 10여 분. 가족들의 삶의 터전이자 황금 어장인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같이 고기를 잡는 어부 가족. 진영 씨와 미순 씨 부부가 사장님, 아들 재훈 씨는 월급 받는 직원인데요. 재훈아, 오늘 수건이 많이 잡아야 될 텐데 많이 나올 것 같대, 아빠가. 내가 움직이면 많이 잡잖아. 거기서 네가 활동을 해야 돼. 난 그래서 너가 맨날 하루도 안 쉬고 강에 나갔으면 좋겠어. 아유, 그건 너무하는 거지 뭐. 전날 쳐놓은 그물을 거두는데 과연 어떤 고기가 걸려들었을까요? 와, 큰데?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쏘가리. 민물에서는 장어 쏘가리가 제일 고급어죠. 민물의 제왕인 쏘가리. 조금 큰 사이즈들은 회로 나가요. 매운탕과 회로 인기 만점이죠. 기록이다, 기록. 오늘 기록 세웠어요. 다섯 마리 나왔어, 다섯 마리. 1타 5피라니 운수 대통이네요. 다 살아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보너스예요, 보너스 완전. 이거는 또 가격이 달라져요. 이게 바로 고기 잡는 맛.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몰랐을 행복이죠. 저는 그냥 동대문에서 일단 원단 쪽에서 잠시 일을 했었고요. 엄청 반대하셨어요. 뻔히 힘든 걸 아시니까 그 힘든 걸 왜 굳이 들어와서 하냐. 좀 다른 일을 좀 찾아봐라. 그러셨죠. 근데 제가 이겼죠. 결론적으로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 보면 부모님을 설득해서 하게 된 거죠. 끈질긴 설득 끝에 부모님 허락에 든든한 지원까지 받아냈는데요. 이 허가를 구입해 주시고 난 후에는 완전 변하셨어요. 완전 무서운 조교가 되셨어요. 하나하나 일일이 다 가르쳐 주시면서 혼도 나고 혼은 엄청 많이 났죠, 아버지한테. 제 손으로 고생문을 연 아들. 부부는 그 고집을 꺾기 위해 더욱 혹독하게 굴었습니다. 아들 이기는 부모 없어요. 마지못해서 그냥 허락을 한 거예요. 덥지 춥지. 그래서 우리가 해봐갖고 나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본인이 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지금. 늦은 아침을 먹을 시간. 아들이 좋아하는 매기 매운탕에 쏘가리 구이까지. 엄마. 어이. 잠깐만. 왜 옷 안 갖고 들어갔어? 다 줘. 아들 뒤치다 거리로 바쁜 엄마.
옷도 안 갖고 들어가서 있네. 저럴 때 보면 애기 같아. 네. 엄마 뭐 줘? 뭐 줘? 네. 30이면 자기가 알아서 할 나이 아닌가? 나이만 먹었지 집에선 아직 찰부지 아들입니다. 야, 맛있겠다. 배도 고프네. 그러니까 밥 먹을 시간이 지났지. 정이 좋아하는 맥이네. 응, 아빠가 고기를 못 잡아서도 아들 먹을 맥이는 잡았어. 나 못 잡았다는 얘기 좀 하지 마, 이 앞에서는 특히. 그래도 생선살까지 손수 발라주는 효자. 맛있겠다. 응, 닭까지 줘. 고마워. 간도 맛있어. 딱딱딱딱. 굴비보다 훨씬 좋다. 먹을 때마다 맨날 생각하는 건데 엄마 진짜 장사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야, 그렇지 않아도 그때 기회가 너무 좋았었어. 그러니까 그때 했었으면 엄마만 힘들었겠지. 어, 근데 딱 한마디가 식당은 안 한대요. 힘들어서 안 한대요, 본인이. 이 짝을 대고 온다는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재원이가 재원이 너도 보는 신경을 써야 돼. 제 며느리 들어오면 내가 주방 들어가서 해줄게. 정아. 그러면 우리 둘째 며느리 들어오면 서빙 보고. 내가 주방을 해줄게. 아니, 서빙은 내가 해고 계산대에서 계산만 하고. 그렇게 벌써 다 정해놓으면 어떻게 될 거야? 이 일 부려 먹으려고 며느리 아니, 찾는 거야? 아니 계산만 하라 했잖아. 계산만 하라 했잖아. 돈 관리만. 카운터에 앉아서 이 택시 데리고 오면은 그때는 내가 뒷바라지 해줄게. 요즘 결혼 문제로 아웅다웅할 때가 많은데 재훈 씨에겐 아직 딴 세상 얘기입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쉬기로 한 가족. 방으로 돌아온 재훈 씨. 가만히 쉬며 새벽 조업으로 쌓인 피로를 풉니다. 이럴 때 뭐 밀린 드라마 좀 보고 그렇긴 하는데 부모님이 자꾸 일을 해서 큰일이에요. 한 집에 산 뒤로는 부모님 눈치가 보여 낮잠도 자기 힘든데요. 송현준입니다. 핸드폰 하면서 딱 낮잠 자는 거. 승효. 그게 제일 좋아. 맞죠. 승효 어릴 때 친구. 직원으로서의 책임은 다한 상황. 지금의 여유를 만끽해 봅니다. 아들과 달리 쉴 생각이 없는 부부. 친구엄마. 내가 잡아줘. 잡을 수는 있겠어? 잡을 수 있지. 요거 내가 이렇게 자세 끌 것 같으니까 자세 펴줘. 버섯 먹으려면 해줘야지. 물 틀어요? 틀어. 네, 그래도 심운전은 해봐야지. 더 줄여요. 장갑아 더. 부지런한 천성 때문인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네. 이거 항상 여기 있었어 이게. 그래서 아까 그랬던 거야. 아유, 잘했다. 살살 놔드라니까. 아, 말을 안 들어 그냥. 아, 미안해. 말로만 미안하지 맨날. 아유, 창문 밖으로 들려오는 소란에 짜증나는 아들. 아니, 싫어 그래놓고 계속 불을 좋아하는 거. 뻔히 여기 다 들리는 거 알면서. 진짜. 시끄러웠지? 정신 다시해줘. 응? 시원한데. 아빠한테 얘기를 해서 아빠가 안 들어먹으니 어떡하냐? 뭐하는데 아빠는? 버섯 물 주는 거야. 그럼 왔다갔다 해. 뭐 이렇게 바쁜지. 혼자만 바빠. 안 피곤해? 저거 버섯 저거 해둔 거 마무리는 줘야지. 왜? 뻔히 자는 거 알면서 물을 그렇게 쾅쾅 대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자? 야, 내가 저거 이러는데 너가 자는지 모르는지 아냐? 아니, 잔다 그랬잖아, 내가. 아들 시집살이가 따로 없습니다. 자전거 들어가서 마저 쉬어요. 그래, 잠 다 깼는데 어떻게 가서 자. 한 가꿀래? 뭐라고요? 한 가꿀래? 아니, 나도 그래. 아이씨 내가. 아니. 이제. 이럴 때 무슨 쿵쿵 닫아야겠다. 일어나니 그래도 와서 도와준다. 어? 뭐라고 한 것 같은데? 아니야. 하긴 했는데 네 얘기는 안 했어. 일부러 깨웠지. 야, 아빠가 그렇게 못되진 않았다. 야. 투덜대면서도 부모의 손발이 되어주는 아들. 말로는 뭐 독립해라 해도 아빠 없으면 한참 아쉬울 거야. 너는 어차피 있어야 돼 이제는.
가라앉아도 못 가. 응, 한 배를 탔어 이제 우리는. 오랜만에 외출해 신이 난 아들. 탈출이에요, 탈출. 집에서 시골이라고 요즘은 뭐 영화관도 있고 그렇지만은 또 막상 혼자 뭐 영화 보고 그러는 거는 제가 잘 못해가지고 그냥 이제 가끔 이렇게 친구들 모일 때 술 먹으러 가고 그게 저한테는 삶의 낙인 것 같아요. 집과 호수만 오가며 일만 하는 일상. 좋아서 시작한 일이라도 답답할 때가 있는데요. 유일한 낙은 친구들과의 술자리. 야 재현아, 너 지금 쏘가리랑 장어 많이 잡으니까 너 오늘 여기 다 싸. 아. 그래, 너 돈 많이 벌잖아. 오늘 싸. 내가 너가 모였으니까 쏘는 게 맞아. 내가 섞여 보고 이것쯤이야. 야 어때? 좀 찾는 사람이 많아? 그냥 빨리 해줘. 재훈 씨와 가장 가까운 고등학교 친구들. 다들 회사를 다니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죠. 결혼은 해야지 이제. 그럼 하나만 좀 키워. 그래야 내가 결혼을 하지 너네가. 자 재현이 너가 해줘. 나부터 해줘. 나 해주면 내가 새끼 칠게. 안 해주겠다는 거네. 연애와 결혼 얘기를 주고받으며 신나게 노는 그때. 큰일났다 큰일났다. 네. 언제 올 건데? 나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또 내일 일하려면 피곤하잖아. 일찍 와야지. 내일 새벽에 나갈 건데. 아 좀만 더 놀다 갈게요. 너 내일 새벽에 못 일어나면 어떡할 거야? 근데 나 어차피 술 먹었어. 그럼 데리러 가? 아니야. 내가 알아서 갈게. 데리러 갈게. 전화해. 끊을게. 어? 결국 엄마 전화에 정리되는 술자리.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합니다. 어머님 나.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있습니다. 자 제가 조심히 가. 조가이. 내일 열심히 하고. 화이팅. 아들 걱정에 대리 기사를 자처한 부부. 약 좀 많이 드셨네 손님. 좀 먹었어요. 새벽 일을 앞두고 취한 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나도 피곤해 죽겠는데. 잠든 아들을 보니 약해지는 마음. 한창 나이에 이런 낙도 없으면 어쩌나 싶어 오늘은 조용히 넘어가기로 합니다. 엄마 대리비 좀 드려요. 대리비 줘야 돼요? 예. 얼마 줘야 돼요? 아, 내 월급에서 다 얻어. 아유, 아유. 조금만 먹지. 응? 부질라. 네. 조심해서 들어가. 오빠 있지 말고. 네. 아들, 오빠 보자. 하지만 그대로 뻗어버린 아들. 엄마, 이거 아침에 시간도 되고 그런데 재훈이 왜 안 와? 전화 좀 한번 해봐. 할 줄 아는데 뭐 하면 되지. 언제까지 내가 해? 내가 해. 아, 그래도 이럴 때는 좀 한 번씩은 해주면 되잖아요. 맨날 그러는 거 아니잖아. 한 번이 두 번 됩니다. 이게 고모야, 어떻게 할 수 없어. 장어 손질과 포장은 아들 재훈 씨가 책임지기로 한 일. 아내 재촉에 어쩔 수 없이 진영 씨가 나섰습니다. 하지만 못마땅한 눈치. 자기가 다 한다 그러고 여태 끝내는 안 오네. 내가 다 해. 아들 뒤치다꼬리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짙은 안개가 내려앉은 주말 아침. 한참 조업할 시간인데 아직 집에 있는 부자. 집에 반가운 손님이 왔기 때문인데요. 아빠 형 일어났어요? 새벽에 뭐 1시 반인가 도착한 것 같은데 못 일어난 것 같은데 아직. 때마침 나오는 큰아들 신구 씨. 벌써 준비했어? 우린 준비 안 했는데 아직. 피곤하지 않아? 응?
쉬는 날이면 손주들과 같이 고향집에 내려오는 기특한 아들이죠. 앉아. 너도 앉아. 일어나서 쉬어. 엄마 커피 다 타. 네, 커피가 아니라 꿀물 타 쉬어. 꿀이요? 이제 마셨어? 이거. 예. 저. 네, 마셔. 꿀물이야. 에휴, 새끼가 먹을래. 그냥 먹이려고 한다더라도. 나는 달라고 그래야 맞이 못해서 죽은 말이야. 새끼는 알아서 말 안 해도 주고. 응? 그럼 내 새끼로 태어나지. 에이, 두 마디 이상 하면 내가 쳐. 그러니까 하지 마. 그날 저녁. 혼자 불판 앞에 앉아있는 재훈 씨. 쉬지도 못하고 형과 조카들을 위해 장어를 굽는데요. 아들이 뜨거운데 고생이 많네. 일을 도와주러 오셨나 했더니 초벌된 장어만 쏙 가져가는 엄마. 너무 힘들어요, 혼자서. 아무도 안 도와주잖아요, 오늘. 혼자만 고생하니 투정이 절로 나옵니다. 이런 사정도 모르고 화기애애한 가족들. 할아버지 앞으로 와요. 어우, 잘 먹는다. 시서진이 먹는 거 봐봐요. 장어를 먹느라 다들 정신이 없습니다. 자, 입에다 넣고. 자. 먹자. 어서 오세요. 학살이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생했어. 고생했어. 근데 너무 나만 굽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무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고기만 딸랑 갖다 줘. 미안해. 난 소금도 없어. 진짜. 되게 순해. 아우, 여기 있어요. 우리 재훈이 덕에 오늘 잘 먹겠다. 그리고 맛있게 먹었어. 네. 잘 먹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역시 동생 마음 알아주는 건 형뿐. 고기만이야, 고생했으니까. 그제서야 마음이 풀리는데. 얼른 장가 갔으면 좋겠어. 훅 들어오는 엄마의 결혼 공격. 누군 안 가고 싶었겠지.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그런 거지 뭐. 그치, 네 짝이 나오겠지. 네. 뭐. 그럼 집 사줄 거야? 아이고, 씨. 혹시 또 아니 여자가 집 사갖고 있지? 아이고야. 그런 사람 안 만나. 그래, 그러면 되지 뭐 이렇게 어렵게. 엄마 아빠가 월급을 너무 적게 줘서 어디 나가서 뭘 못하겠어. 데이트를 못해? 야, 그럼 월급 올려줄 테니까 너 데이트할래? 아니지. 돈이 있어야 누굴 만나지, 일단. 그거는 후청구 하는 거고. 책임져. 아들 왜 낳았어? 아빠가 자식 낳았으면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야. 내가 세상에 듣다 이런 말은 야, 처음 들어본다. 왜? 그래도 책임지려고 자식 낳은 거 아니야? 책임이라는 거는 그래, 니들 교육, 고등교육까지 다 마쳤겠어. 그랬으면 특히 사내 놈 새끼들은 야, 군대까지 갔다 오도록 신경을 써줬어. 그랬으면 됐지. 뭐 지금 뭐? 지금 또 직원이잖아요. 직원 복지. 너 말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내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야, 너 그냥 군인해. 지금이라도. 형도 도와줬던 거 아니야? 환수했어. 그래, 나도 그러면은 다시. 너는 지금 그래. 들어가 있는 게 박준 게 얼만데? 여태까지 벌어다 준 건 얼만데? 야, 벌어다 준 거? 너. 그러게. 모르게 집 줘졌지, 엔진 야. 바꿔줬지. 그 가격을 줘, 그 월급을 줘. 그럼 내가 그걸 다시 띄워줄게. 야, 세게 나간다. 아니,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깔끔하게 지금 독립을 해라고 그냥. 아니, 알았어. 꼬리 드세요, 꼬리. 알았어요, 내가 잘못했어. 아니, 꼬리. 나는 이거 부작용이라며. 지금 현금 먹어. 끝나지 않은 잔소리에 꼬리를 내린 재훈 씨.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밤새 잔소리가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큰아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일상으로 돌아온 어부 가족. 형아빠. 네? 재훈이 얘는 어떻게 하루 종일 안 보여? 예? 응, 어디 가서 뭐 하길래? 아무 집을 보러 갔겠지. 어, 그래도 그렇지. 아, 그렇게 말 안 했어? 응, 일거리를 냅두고 어딜 돌아다녀. 일도 안 하고.
사실 아들의 행방을 아는 진용 씨. 하지만 모르는 척 시치미를 뚝 뗍니다. 정말 다 세렸다. 아이고. 이거 이제 다 끝나니까. 응. 누가? 재훈이와? 응. 어디? 저 어디 갔다 인제 와? 쟤는? 저건 뭐야, 하신가 아빠? 쟤 뭘 달고 와? 저건 또 어디서 났대? 갑자기 레저용 보트를 달고 들어오는 아들. 엄마는 어리둥절한데요. 야, 너 이건 뭐야? 내가 심심해서 하나 사왔어. 미쳤어? 이런 걸 왜 사와? 배가 없어서 이걸 사오냐? 아니, 이거 나 좀 끌고 다니면서 놀라고. 무슨 놀긴 뭘 놀아, 배가 없어서. 내가 이거 앞으로 다 팔아도 이거보다 비싸게 팔 수 있어. 이거 싸게 사왔고. 아유, 아빠. 자기는 알아? 아내 추궁에 꿀먹은 벙어리가 된 남편. 어? 쟤는 이거 멋있네. 아유, 멋있고 뭐고 간에 갖다 주도록. 배가 없어서 배를 사? 아, 좀 제 돈으로 산대잖아. 아, 너는 돈이 어디서 사냐고, 맨날. 엄마한테 안 달라 그랬잖아. 맨날 내가 돈 없다, 돈 없다 그러면서. 이런 거 살라고 돈 없다 그런 거지. 아, 빨리 갖다 주고 와. 필요 없으니까. 아, 멀어, 나 지금. 아, 빨리 갖다 주고 와. 몰라. 근데 얘가 사실 좀 타고 가는 거 잘해. 불같이 화를 내는 엄마 반응에 난처한 아들. 그렇다고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는데요. 그 힘들게 고생을 해갖고 이걸 이런 걸 사냐? 아니 나도 이거 어? 좀 여가생활 취미생활도 좀 하고 싶고 그래서 사왔다. 취미생활도 그렇지 다른 걸로 해야지 무슨 물 위에서 하는 걸 하냐고. 아유 나 그 수상스키 타고 싶다 그랬잖아. 아유 됐어. 이제 내 눈에 보이기만 해봐 아주. 그럼 집에 들어오지 마. 일만 하는 산골 생활이 답답해서 산 건데 그것도 이해 못하는 엄마. 서운함이 커집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은 재훈 씨. 월급이라도 제대로 받아야겠다고 결심하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계속 많이 잡고 그러는데 왜 월급은 계속 그대로? 갑자기 이게 뭔 소린가 싶은 엄마. 야, 너 저 돈 여유 있으니까 저 포트트 사는 거 아니야? 왜 월급 타냐고 그래? 저거는 내가 아끼고 아껴서 저렇게 모아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한 거지. 그래도 그렇지. 왜 갑자기 월급 타냐고 그래? 아니 최저 시급은 좀 맞춰서 줘야지. 뭐 맨날 새벽에 나가고 늦게까지 일하고 그러는데 또. 너 뭐 허가권 문제도 있고 그 저런데 우리가 다 뜻없이 네가 들어와서 그냥 밥 숟가락 하나 얹는 격으로 어영부영 하고 했는데 그거는 나 내 거지. 왜 네 거야? 왜 네 거야 그게? 야 그거는 허가권이 어떻게 네 거야? 명의만 그렇지 우리가 그거를 너 허가권은 내 거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너 지금? 그게 무슨 네 거야? 엄마 아빠 노후 대책으로 해놨던 거 네가 하도 한 달 해서 할 수 없이 사준 건데. 당연히 어업권은 자신 거라고 믿었던 재훈 씨. 어안이 벙벙한데요. 내가 7년 동안 그렇게 했으면 그 벌어다 준 돈 보면은 어? 그건 그 정도면 내 거 되는 거지. 아니야 그거는. 야 벌어다 준 것만 따지냐 나가는 걸 생각 안 하고? 너 차 살 때 못 해줬지? 또 너 차 기름값 우리가 다 대주지? 그리고 여기서 먹고 자고 하는 거 다 내가 뭐 다 해주지. 야, 너 그럴 거면 나가. 너 필요 없어. 엄마 아빠랑 둘이 그냥 살면 돼. 다 포기하고. 알았지? 나가. 욱하는 마음에 집을 뛰쳐나온 재훈 씨. 머리를 식힐 겸 호숫가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잡은 고기만 따져도 어업권을 사고도 남을 금액. 이를 인정하지 않는 부모님. 꼭 사기라도 당한 기분인데요. 또 뭐 제가 필요해서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들어온 건 있지만 그래도 서운하네요. 그래도 그냥 안 받아도 되지만 그래도 부모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너무 서운해요. 무엇보다 7년간의 노력을 부정당한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는 속이 터져버릴 것 같은 심경. 형에게 전화를 걸어보는데요. 여보세요? 형 통화 가능해? 어, 이렇게 해. 아,
나는 그래서 한 7년 동안 이렇게 했으면은 허가권이라도 난 내 걸로 된 줄 알았더니 그거 안 그러면은 그거 값을 내놓으래 엄마가 지금. 지금 집도 엄마 아빠 같이 사니까 집으로 들어가는 돈도 없고 네가 지금 편하게만 지금 일하려고 하는 건데 7년 했다고 그거 누가 주냐 뭐 회사 생활 7년 하면은 회사 1년 받아? 그렇긴 한데 그거는 욕심이야 지금 그런 걸로 너무 꽁해있지 말고 알겠어 네 우리 들어가서 좋게 말씀 드리고 나서 그리고 전화해 알겠어 됐다 밥 챙겨 먹고 그래도 쉽사리 진정되지 않는 마음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밤 잠도 못 자고 아들만 기다리는 부부 재훈이 저러고 나간다는데 안 들어오잖아 뭐 어떡하라고 나보고 아니, 싫어 엄마가, 엄마가 지금 전화 한 통화 해보고 아니 싫어 자기가 해봐 아 그래도 해봐 등 떠밀려 아들에게 전화를 거는데 네 야 넌 그러고 나가면 어떡하냐 나가겠네요 그래도 그렇지 그렇다고 나가냐? 어디야? 오늘 안 들어갈 거예요. 그래, 그럼 들어오지 말고 그냥 있어. 야, 너 오늘 안 들으면 넌 집에 이제 다시는 못 들어와. 그런 줄 알고 있어. 네, 안 들어가요. 아, 끊어. 걱정스러운 마음과 달리 또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당신 좀 마음 풀고 좀 이해 좀 해. 한 배를 탄 가족 사이 이대로 멀어지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부터 추적추적 비가 내립니다. 부모님과 다툰 일로 파업이라도 하나 했는데 새벽 조업을 다녀온 재훈 씨. 기특한 마음에 칭찬을 해보지만 아무 반응도 없는 아들. 당황한 진용 씨, 아들 눈치 보기 바쁜데? 그러거나 말거나 제 일만 하는 아들. 11kg 잡았네. 이거 뭐 흔들었구나, 우수업과. 흔들어야 돼요. 흔들었다고? 아들 반응이 마음에 안 들지만 새벽부터 고생한 아들에게 차마 잔소리를 할 수가 없는데요. 그때 마당으로 나오는 엄마. 어, 왔니? 작업 다 하고 왔어? 평소처럼 살갑게 말을 거는데 아들은 묵묵부답. 손질 언제? 보다 못한 진용 씨가 대신 나섭니다. 사실 아들과 큰 소리로 싸운 건 어제가 처음. 엄마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데요. 야, 너 좀 얘기 좀 하자. 다 하고 해요. 응? 다 하고 하자고. 언제까지 이럴 건지 얘기 좀 하고. 얘기 좀 하자는 엄마 말에 자리를 피해버리는 아들. 쟤 아직도 그래, 진가빠? 쟤 왜 이렇게 칙칙대? 어째 칙칙대잖아. 그러니까. 아니, 쟤들 같아서는요, 확. 쟤 어떡하냐. 다 큰 자식을 때릴 수도 없으니 환장할 노릇입니다. 한 번 고집부리면 아무도 못 말리는 쇠고집 아들. 먼저 화를 풀 생각도 없어 보이는데. 이런 상황이 답답한 엄마. 눈치를 살피다 넌지시 말을 걸어봅니다. 야, 말 좀 해봐. 그럼 벙어리가 됐냐?
집 나가더니. 무슨 말을 해? 응? 할 말 없어? 언제까지 그럴 건데? 할 말 없어. 결국 한술 접기로 한 엄마. 야, 너는 뭘 어떻게 했었으면 좋겠어? 나는 뭐 모르지. 응. 줄 사람이 알아서 그냥 정해서 다 해줘야지. 월급 좀 올려줘? 응. 올려주면 그러면 생활비랑 다 낼래? 내가 올려줄게. 그래, 내가 다 내가 알아서 응. 할게 그러면. 그럼 생활비랑 다 낼 거지? 응. 네가? 응. 네 쓰는 거는? 내가 다 먹고 자고 하는 거 다 낼게. 응. 그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응. 팽팽한 협상 분위기. 감히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엄마 아빠 노후 대책으로 해놓은 건데 너 장가 간다면 그때는 내가 어떻게든 생각을 해볼게. 장가 만약에 못 가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가면 되지. 그러면 나는 평생 그냥 직원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치, 장가 못 가면. 그런 게 어딨어. 그래도 5년이면 5년 이렇게. 내가 10년은 그럼 기다려줄게. 그 10년이면 엄마 나 마흔이야. 야, 마흔이라도 그렇지 않으면 네가 장가 가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으면 노력도 안 할 거고. 그럼 엄마 아빠가 빨리 보내줘. 일단 한 번은 튕겼지만 솔깃한 제안. 그럼 약속하자. 그래, 그러면은 너 결혼하면 주는 걸로? 응, 약속해. 말 변하는 거 없이. 그래, 너도 그래. 그래. 응. 도자까지 복사. 복사. 자, 복사. 응. 이제 아무 말 없이 그러는 거야? 어, 알았어. 알겠어. 응. 새벽 내에 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수매를 마치고 돌아온 사람은 병수 씨의 남편 태종 씨다. 야, 아가씨 온다. 야. 야, 시장 사람들 하나도 없었어. 잘했네. 아이고, 놓고 세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오늘 밤에 애 하나 만들겄다. 알았다. 어쩐 일이 오게? 떡죽거리 같은 아들. 어머, 내일 아침 또 안고 나물이야. 짓궂 준 농담이 저리 좋을까? 애처같이 팍팍 풍기는 태종 씨는 아내 병수 씨보다 3살 연하. 시장에서도 유명한 사랑꾼이다. 둘이가 잘 어울려요. 잘 맞고. 아, 둘이가. 아내도 잘하고 남편도 잘하고. 잘 받아주지? 네. 웃는 거 기억도 안 나. 왜? 웃는 거 아내 누나라고 살 빠진 거 봐, 신랑. 빠진 살이 저렇게. 착하기만 했지. 야물지 못한 아들이 일은 잘하고 있는지 또 손님은 많은지 궁금한 마음에 매일 확인하는 건데 아무리 봐도 문턱 닳게 오가는 건 태종 씨뿐인 것 같다. 얼마야? 4,000원이에요. 4,000원? 글쎄요. 어. 제가 사장님 제가 살게요. 너 어디서 그래요? 아, 여기서 형. 아빠보다. 아빠가 사줄게. 아빠 직원 될 건데. 아, 지금은 여기 내가 사장이잖아. 그래요? 그래, 잘 마실게. 고마워. 드세요. 사장님은 아들 걱정 뭐하러 하나 싶겠지만 전력이 화려해도 너무 화려하다. 이전엔 휴대폰 판매점 사장이었던 아들. 태안에 하나 서산에 하나 나름 열심히 했지만 결국엔 두 곳 다 실패하고 말았다. 가게 나오는 거 계획 나와라. 어? 아유, 평일에도 이거 해야지. 이거. 에이, 이거 뭐 수산물 다 나왔나? 뭐 어떻게 알아? 왜 잘 돼요? 100원짜리 장사 뭐 얼마 돼 벌었어? 100원짜리가 뭐이고 뭐? 응? 수산물은 막 1,000원짜리고 이건 100원짜리 되나? 태준 씨가 가장 잘 알려줄 수 있는 수산업을 가르치고 싶은데 아들이 원치 않는 것 같아 강요할 수도 없고 볼 때마다 마음이 심란하다. 아들밖에 해외에 응. 왔다는데 응. 아들을 조금 수산 쪽으로 응. 인도를 했으면 싶은데 손댄 일에 단 한 번도 이렇다 할 성과 낸 적이 없었던 아들이 못 믿어온 것도 사실이다. 핸드폰 하면서 다 말한 거였지. 응? 그래서 지금 편의점도 응? 알바라 쓴다고 쓴디 응? 다 인건비 땀을 게 아니여. 응? 너무 힘들어도 응? 응? 수산물을 해야지 빨리 벌고 그러니까 안 나갔어. 지가 한다고 하면 자기가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 내가 응.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응.
아들이 좀 부담스러워 할 거야. 왜냐면은 내가 친아빠 나이인데 좀 간섭한다고. 그래서 여기 학교가 나올 수 있어. 그렇지 않아. 응? 그래도 괜찮을까? 괜찮아. 수산업 일 배우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 차일피일 미뤘던 얘기. 내 자식처럼 키웠어도 정작 이런 얘기는 왜 이리 조심스러운지 모르겠다. 다음 날 새벽 3시. 눈을 붙인 지 딱 3시간 만에 태종 씨가 잠에서 깼다. 지난밤 아들 얘기 때문에 대화가 길어진 것도 있지만 보통 두세 시에 일어나 나갈 준비하려면 늘 잠이 모자란다. 새벽에 나 일 나가봐야지. 물건하러 가야지. 뒤늦게 아내 병수 씨도 일어났다. 새벽같이 일을 나가는 남편에게 뭐라도 챙겨 먹이려는 건데 사실 남편에게 가장 필요한 건 충분한 휴식. 충분히 자고 건강한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남편이 안쓰럽기만 하다. 너무 일찍 나가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러고 영양식이 영양식. 몸도 성하지 않은 남편에게 도매업은 그만두자 졸라도 봤지만 소용없었다. 가장의 책임감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남편이었기에 더 말리지도 못하고 그저 이렇게 챙겨주는 것으로 마음 전할 뿐이다. 여 먹고 나오는? 아침에 배가 튼튼하겠다. 든든하세요. 든든하세요. 고마워. 조심해. 이 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는 태종 씨가 가장 잘 알고 있다. 특히 새벽잠 설치며 일하는 건 10년 넘게 하고도 적응 안 되는 일이다. 힘들기 때문에 물르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어. 아, 그러지만은 돈이 되니까 다른 것보다도 돈을 좀 더 버니까 그래서 아들한테도 물려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지. 어느 부모가 힘든 수업에 힘든 일을 자식한테 시키겠냐고. 1톤 화로차 하나 가지고 시작해 생선 가게를 내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샀으니 노력한 만큼 대가도 얻은 셈. 아들 왔네. 바쁜 주말에 한번 가게로 출근하는 아들. 어머니 가끔 바쁘실 때 도와드리다 나와요. 일도 배울 겸. 수산물을 떼온 태종 씨까지 오늘은 작은 가게가 더 북적이게 생겼다. 아들 왔어? 알았어, 얼른 해봐. 원래는 딸이 돕던 일. 올 초 딸이 시집 가고 난 후 경민 씨가 돕기 시작한 건데 부모 근처에 자리 잡아 바쁜 가게 일 모른 척할 수 없어 억지 일 하는 건지 이 일 도운 지 6개월이 지나도록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아니. 그거 안 돼요. 나와봐. 아버님. 직원이었으면 불호령에 떨어졌을 일이지만 아들이 지레 겁먹을까 늘 조심스레 일을 알려주는데 딱 땡기면 너가 상 얼르잖아. 먼저 땡기 딱 치 얼리면 딱 얼른단 말이야. 아, 되는구나. 가게 문 여는 시간에 맞춰와 물건 진열을 도운 아들 경민 씨. 손님이 올 때까지 잠깐의 틈이 생겼는데. 올해 12월에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고 있는 예비 아빠. 이 틈을 놓치지 않고 태어날 아기의 초음파 영상을 본다. 아들 머리 봐. 어? 머리 봐. 벌컥이. 아이고, 우리 손녀네. 태종 씨에게도 손주가 생기는 일. 봐도 봐도 신기한 건 태종 씨도 마찬가지다.
이 머리 행성은 긴 것은 슬기 같고 눈, 코 이것은 아들 같은데 아들 닮았겠는데 반반 딱 좋은 거야. 입술이 두꺼워 얘가. 어, 아들 입술 두껍잖아. 이 보는 신경 어때? 아들? 아, 좋죠. 눈물 나고 막 감격스럽죠. 그렇지? 네. 제가 아들도 보고 아빠처럼 자식을 보고 힘내고 힘들 때도 자식 보면 힘이 생겨. 그렇게 해서 잘 살아서 좋겠어. 자식까지 생겼으니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말을 이렇게 또 애둘러 전했다. 혹여나 아들이 부담스러워할까 단 한 번도 아들 앞에 단호한 모습 보인 적 없던 태종 씨. 그런 마음 알아주고 맡은 일 척척 해내주면 좋으련만 일을 대하는 아들의 자세는 영 변함이 없다. 꽃게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도 구별 못하고 사투를 벌이는 아들을 보며 말은 안 해도 속이 터지는 태종 씨. 놀랐어. 진짜 아프. 때마침 도착한 며느리. 언니 좋았어요. 네. 임신한 며느리가 남편 생각해서 간식을 사왔다. 뭐 안 하고? 내가 뭘 잡아? 요거 잡으라고? 잡아요. 뭐 뭘 잡아? 아 싫어. 잡아요. 잡아야지. 지금 잡아요. 빨리 잡아. 잡아줘야지, 감지. 아, 나 진짜. 안 묻나.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머리 움직이잖아. 아, 진짜. 붕장어 한 마리 잡는데 야단법석. 다 죽어. 붕장어 앞에서는 임신한 아내도 안 보일 정도니 무섭긴 어지간히 무서운 모양인데. 평생 지켜주겠다 했던 약속이 결혼 8개월 만에 그것도 붕장어 앞에서 무너질 줄은 아내도 몰랐을 거다. 네, 일단 제가 가장 중요한 건 수산물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어려워. 어디 생선가게 아들로 살아온 게 한두 해인가. 덩치나 작으면 이해나 갈 텐데. 임신한 아내 앞에서 그렇게 야단법석을 떤 아들이 이해 안 가긴 아버지도 매한가지. 아, 너 그러니 못 잡니? 뭐 친구라고 못 잡아. 그렇게 물려고 그, 뭐. 안 문다니까 한 번에 잡아야지. 입 딱 벌리고 있잖아. 어, 그러면 그 죽어보면 어쩔래? 죽어보면 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제 한 번, 두 번 잡아시겠는데 한 번에 빨리 잡을 수 있어. 못 잡아. 이따 한 번 더 해봐. 싫어. 누구 못지않게 착하고 예의 바른 아들. 이럴 때 보면 어린아이 같다. 막 이런 쭈꾸미나 낙지 같은 것도 빨판이 왠지 막 살을 이렇게 퍼먹는 것 같은 느낌 들어서 좀 대체적으로 다 좀 생선들을 무서워해요. 오전 장사가 정리되고 태종 씨 오랜만에 약속된 점심 식사를 하러 나섰다. 태종 씨에게 일을 배워 수산업 도매를 하고 있는 후배 형렬 씨. 아이들도 삼촌이라 부를 정도로 친밀한 사이인데. 엄마 아까 오기 전에 저 편의점 정민이 저 들렀는데 손님 하나도 없대. 아니요. 저도 밥 먹고 밥벌이 하고 싶은데. 아 형님 좀 신경 좀 써봐. 그럼 뭐 수산일도 그것도 그렇고 어떤 게 하나 정리가 돼야지. 뭐 이걸 하든 저걸 하든 그 젊은 친구가 할 거 아니고 수산을 형님이 가르쳐 제대로 가르쳐 주든가 그렇게 해갖고 얘가 뭘 하나를 하게 해야지 두 개를 어떻게 하냐고. 아, 너는 좀 형이 애, 우리 애들 잘 못 가르쳤다는 걸 불려 못 했다는 걸 말로 아빠한테 형님 또 그 말을 그게 아니고 이거 죽도밥도 안 되잖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니 아우야 나 아들 쟤들 어떻게 했는데? 늘 그렇듯 자식 얘기로 주제가 흘렀는데 내 자식 흉보는데 좋을 부모가 누가 있을까?
후배가 걱정돼 한 말이 태정 씨의 마음을 들쑤신다. 아, 오늘 밥 먹으러 와서 뭐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사람이 내 형 기분 나쁘게 간다. 어, 너 혼자 밥 먹고 알아. 아, 나 갈란다. 밥 먹어. 에이. 안 그래도 고민하고 있었지만 말 못하고 있었던 얘기. 후배가 콕 집어 얘기하니 망감이 교차한다. 최선을 다하며 키웠고 지금도 변함없다 생각했는데 남보기엔 친자식 아니라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 괜한 자격지심에 화가 난다. 내 자식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동생한테도 화는 냈지만 내가 너무나 오냐오냐 키운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아. 부부가 재혼하던 해 대학에 입학했던 아들은 자퇴를 하고 군대에 갔다. 부부가 남의 집 일하며 먹고 살기 빠듯했던 시절이었다. 털내야 털어낼 수 없었던 미안함. 그 때문에 더 아들에게 화 한 번 낼 수 없었다. 어, 아들. 아빠. 아들을 보듬기에도 급급했던 시간들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지는 않았나 후회되는 것도 사실이다.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혼낼 때 혼내야 되는데 너무 안쓰럽고 자기 우리한테 미안하고 더 잘해줘야 되는데 더 못 해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뭐라 할 수도 있는데도 못 하겠더라고. 진정 아들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다시 고민하는 태종 씨.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말. 오늘은 꼭 그 말을 전하려고 한다. 잠시. 어, 아들 왔어? 이리 와, 앉아. 앉아봐. 아버지 전화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낀 경민 씨. 부자 사이에 어색한 대화가 이어진다. 아들, 네? 일해볼 생각 없어? 아빠 일? 생각해볼게요. 좋게 좋은 쪽으로서도 생각해볼게요. 예, 아니 엄마 대답 안 들어. 결단 내리자 생각하고 얘기했는데 아들 대답을 앞두고 왜 이리 긴장되는 걸까. 시간이 멈춘 것만 같다. 알겠어요. 그래? 네. 자. 야, 우리 아들 양 철들어 버렸네. 아이고, 양 망양 훈훈하네. 응? 아빠한테 일 배우는 사주면서 일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알죠. 엄청 혼나가면서 배웠지. 아빠 마음에 안 맞으면 다 막. 아들도 이제 아빠 그렇게 할 건데. 그러니까. 응? 그게 걱정이야, 그게.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될 거야. 이제 일 시작한다 했으니까. 아들이라고 왜 생각이 없었을까? 아들 역시 고민하고 있었던 일. 막상 용기가 안 나 차에 필 미루고 있었는데 밀어붙여준 아버지가 고맙다. 다음 날 새벽. 아들과 함께 일하는 이날을 언제부터 기다려왔던가. 태정 씨, 이른 출근이 다른 날보다 고되지 않은데 근처에 사는 아들도 늦지 않게 도착했다. 기왕 마음먹은 거 더 미룰 이유 있을까 싶어 바로 일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운영하던 편의점은 아르바이트생에게 맡기고 본격적인 후계자 수업을 받을 생각인데 이 시간에 일어나 본 적이 없을 아들이 또 안쓰러운 태종 씨. 오늘만큼은 입을 꾹 닫기로 했다. 4월부터 철을 맞은 갑오징어가 주인을 기다리는데 제값 비싼 거 아는지 품새는 유유자적. 하지만 예민하게 그지없어 조그만 환경 변화에도 금방 죽는다. 갑오징어가 예민해서 아마 아버지가 진짜 혼자 고르시고 하는 거 하느라. 어쩌면 지끼리 싸워서 주게. 하나가 안 죽어요. 그 옆에 것까지 같이 죽게. 이렇게 되면 기분이 상당히 좀 안 좋지. 사실을 알고 나서야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안절부절이다. 되게 더 잘 달았어야 되는데 제가 잘 못 달았나 봐. 천천히 낳는 거.
덕분에 다음 행선지까지 지체됐는데. 아들, 아버지 형은 얼마나 예민한데 사서 살아야지. 그걸 마구잡이 하면 엄마를 죽어보면 손해잖아. 누군 일부러 뭐 그랬나? 나도 조심한다고 조심했는데 그 몽골설지 어떻게 알았어? 갑오징어 다루는 것만큼만 살살 대해주면 좋으련만 괜히 서운해지는 아들 경민 씨다. 같은 시각 처음으로 새벽 도매일을 같이 나간 부자가 걱정되는 병수 씨. 거기에 올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으니 걱정은 커져만 간다. 잘할까 이제 그런 걱정이래요. 시간이 지체되었다는 건 그만큼 사정이 생겼다는 것. 그도 그럴 것이 물건 떼러 다니는 새벽 시간 30분은 쥐시간이나 다름없다. 그만큼 빠르고 정확해야 하는데 아들 때문에 귀한 시간이 허비된 것이다. 키로. 키로. 실수 때문에 시간이 지체된 게 눈치 보였던 아들 경민 씨. 이번만큼은 아버지에게 잘하는 모습을 보이려 노력하는데 빨리빨리 한다는 게 그만 화를 불러일으켰다. 좋게 비해야지, 좋게. 조심스럽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조심해서 비해야지. 질색하는 생선까지 덥석 잡았건만 돌아오는 건 핀잔뿐. 아니, 아까쯤에도 갑오징어도 사서 나라니까 먹 다 쓰라고 물 다 빼고. 응? 거기도 불안이니까 다 흘러가지고 응? 그래서 가고. 그 일을 배우려는 거예요. 안 보려는 거예요. 일을 그렇게 어색히 배우려면 뭐 할 필요 없다고 그래요. 어? 상태가 조금만 나빠도 제가 못 받는 게 생선이거늘. 귀한 물건 짐짝 옮기듯 옮기니 보는 태종 씨 속 터지는 건 당연지사. 하지만 답답한 건 아들 경민 씨도 마찬가지다. 빠르고 완벽하게 일하는 게 어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던가. 고기도 무서워하고 아까 오징어도 그렇고 잘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이게 막 제 마음대로 또 안 되니까 저도 답답하고 억울하죠. 서운하고. 반면 좀 더 꼼꼼하게 신경 쓰면 될 걸 조심스럽지 않은 아들이 못마땅한 아버지다. 그날 오후 평소보다 2시간이나 늦은 시간에 생선 가게에 도착한 부자. 두 사람 모두 아무 일 없었던 양 티내지 않으려 하지만 미묘한 기운을 감지 못할 병수 씨가 아니다. 아빠가 알려도 돼? 어? 그냥 잘 알려줬어. 엄마 걱정할까 애써 웃어 보였지만 생각이 많아지는 아들 경민 씨. 다정하기만 했던 아빠가 변한 게 아들로선 받아들이기 힘들다. 여보세요? 네, 알겠어요. 네. 여보, 광어 한 마리만 회 좀 떠줘요. 광어? 아들 광어 좀 잡아봐. 광어? 못하겠다는 말도 자존심 상해 우선 광어 한 마리 잡아 올렸는데 기선제 앞부터 잘못되는가 싶더니 광어를 앞에 두고 어쩔 줄 몰라하는 아들 경민 씨. 마음 심란한 초보 후계자를 알아본 건지 광어의 반항도 거칠기만 한데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그래도 가게를 도운 게 벌써 반년. 광어 하나 손질 못하고 세월 보낸 게 스스로 생각해봐도 어이없다. 뭐 칼이 안 드는 것 같은데? 아버지 눈치 보여서인지 쉽게 포기도 못하고 부여잡고는 있는데 기술도 기술이지만 이놈의 광어 뭐 이리 힘이 좋은지 칼도 안 들어간다. 광어랑 힘겨루고 있는 아들 경민 씨를 보다 못해 나선 태종 씨. 어찌 수습 좀 해보려 했는데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 앞선 실수에 그리 야단을 쳤건만 비싼 자연산 광어를 다 망쳤다. 생각
때렸잖아. 너 같은 걸 쓰고 옆에 깔렀어. 아니, 여기 다 살인데, 여기 어디 다 못 가냐고. 여기 다 살인데, 뭐. 어? 너 다 살잖아. 손님이 얘 살도 주라면 어디 줄 알아? 애초부터 잘할 거라는 생각에 맡긴 건 아니었다. 그저 자세라도 좀 바르고 열심히 하려는 의지라도 보였으면 좋겠건만 아버지 눈엔 매사 성의 없고 대충인 아들이다. 아, 우리 아들이 봤을 때는 이 일을 쉽게 생각하고 건성을 일한 것 같아. 아빠가 또 두 번 손가락에 일을 하니 마음에 썩 맥히지 않아요. 계속 들어오는 주문에 상황은 일단락되고. 자기야, 능성어 좀 하나 떠줘.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켜보자 마음먹은 태종 씨. 아들에게 생선 잡는 것만 시켰는데 크기며 색깔이며 아무리 봐도 헷갈리는 녀석들. 분명 배운 기억이 나는데 아무리 떠올려도 생각나진 않고. 올해 나이 33. 생선가게 수조 앞에서 일생일대 고비를 맞은 경민 씨. 더 이상 시간을 들여도 혼날 것 같아 에라 모르겠다 한 마리 건져 올렸는데. 너 뭐냐? 이거 능선 아니야? 뭐? 아직도 능선은 뭐 농어도 모르냐? 너 능선은 보이냐? 걸려도 하필 애먼 것이 걸렸다. 너는 이제까지 가르치는 거 뭐 했니? 능선은 모르고 농어도 모르고? 헷갈릴 수도 있죠. 와서 그래요. 헷갈린 거 아니라 가르쳐주면 똑바로 들어야지. 어? 다시 내면 되잖아. 수산물을 하겠다는 거요? 말겠다는 거요? 농업 수산물 장난이야? 장난이냐고. 새벽부터 쌓인 걸 꾹꾹 참고 있던 태종 씨. 한번 높아진 언성은 그칠 줄 모르고 두 사람 사이 팽팽한 긴장감만 흐르는데. 아 진짜 오늘 아침부터 왜 그래요 진짜. 별거 다 사소한 거 가지고. 별거 아니라 수산물을 배우러 갔던 걸 말했던 거예요. 어? 배우러 똑바로 해보는 거 안 배우러 취하는 거 그래요. 아 뭐 사소한 거 같고 다 트집 잡고. 뭐 취하고 트집 잡아. 뭐라고 하니까 내가 아빠한테 짜증을 내고. 아니 똑바로 배우라는 거지 아니야 아빠의 말은. 아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요. 마음에 맞는 사람이랑 하세요 그럼. 평소 같았으면 어리광 부리며 투정 부렸을 아들. 생각지 못한 아들의 반응에 태정 씨도 놀랐다. 속으로는 몰라도 겉으로는 단 한 번 위기 없이 살아온 부자지간. 부자에게 닥친 첫 번째 위기다. 무슨 일이야? 아니, 등산 오라 할게. 너무도 걸리고, 어? 그래서 한소를 했더만, 어? 마음 많은 사람이 해보라고 가잖아. 걔가 그렇게 말했어? 뭐야. 이 상황에 누구 편을 들 수 있을까? 이럴 때 제일 속상해요. 중간에서. 네 편도 못 들고, 제 편도 못 들고. 너무 속상해. 한편 욱하는 마음에 가게를 나온 경민 씨. 평소에는 뭐 장난도 잘 치시고 농담도 하고 막 웃으면서 잘 하거든요. 근데 일 배우면서 막 갑자기 이렇게 막 180도 바뀌시니까 그동안 봐왔던 모습이랑 너무 다르셔서 적응도 안 되고 아, 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 순간 가장 속상한 건 태종 씨. 악착같이 살았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 방법을 알려주고 싶었는데 욕심이 과했던 걸까. 아 왔어? 아 왔어? 이거 뭐야? 아 이거 시장에서 죽은 거 두 마리 샀어. 왜? 아니 그냥 그거 깨뜨린 거야 스폰나. 아버지에게 대들고 경민 씨 마음이라고 편했을까. 누구보다 잘 해내고 싶은 경민 씨지만 그에게도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다. 아우 어렸을 적에 그 물고기잡이 배에
그 어창에 한번 빠진 적 있어요. 뭐 어른들이 봤을 때 모르겠지만 저는 막 그 생각이 아직도 막 가끔씩 나요. 생선이나 바닷가 같은 데 갈 때마다. 그 후부터였다. 물고기를 보기만 해도 가슴이 뛰고 등에서 땀이 났다. 특히 생물을 볼 땐 더 심해졌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뭐 생선 잡는 거나 사실 무서운 일일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좀 엄청 무서운 일이라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저한테는 도전인데 이걸 알아줄 만한 사람이 많이 없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나 살이 너무 많이 남는다. 조금 잘했네. 다 보이네. 뼈도 보이네. 여기 잘하네. 남편 잘했어. 아내의 격려에 다시 힘을 내보는 경민 씨. 그래도 수산물 가게 아들인데 그것만큼 제가 또 일도 아버지 생각된 만큼 못하고 생선 같은 것도 무서워하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같은 시각 장사를 마치고 집에 도착한 부부. 제대로 일 가르치겠다 남편이 굳게 마음먹은 건 알았지만 그렇게 강도가 높을 줄은 병수 씨도 몰랐다. 시장에서 내가 사람들이 있어서 말 안 해서 그렇지 그 정색으로 그러냐. 그 잘못한 것은 바로 아니 잘못한 건 아닌데 같은 말 갖고도 좀 예쁘게 해야지. 이 일 배워보겠다 결심한 아들에게 자상하게 알려주면 좋으련만 달라진 남편의 태도가 서운하다. 태정 씨가 새벽 도매 일을 홀로 마치고 생선 가게로 돌아왔다. 이 일 안 배우겠다고 나가버렸던 아들. 새벽 일 갈 때 나오지 않아 정말 그만하려나 했는데 생선 가게에 나와 있었다. 풀이 죽어 일만 하고 있는 아들을 어찌 대해야 할지 몰라 괜히 밖으로 향하는 태정 씨. 이런 부자를 보고 있자니 병수 씨 마음이 어선하다. 아들, 아빠한테 죄송하다고 해. 어? 아빠가 너 잘 되라고 한 거 갖고 아빠한테 그렇게 화내고 그러면 아빠 얼마나 마음 아프겠냐. 너도 새끼 낳고 살아봐봐. 아빠가 지금 누가 있냐. 에? 자기 자식도 아닌데 어? 다 너 잘 되라고 어? 한 거 가지고 병원에서 괜찮다고 해도 체력도 저번 같지 않고 하니까 조바심 내고 그러는데 아빠한테 그렇게 화내고 그러면 안 되지. 아빠 불쌍하지도 않냐? 아빠한테 죄송하다고 해. 경민 씨 역시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자식을 위하는지 몸소 겪으며 살아왔다. 다만 싸워본 적이 없으니 화해해본 적도 없는 부자. 미안하다는 말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는 것뿐인데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던 경민 씨, 드디어 결심이 선 걸까? 엄마, 어? 아빠 어디 있나? 몰라, 나갔는데. 어디로 나갔어? 몰라, 옆쪽으로 이렇게 나가던데. 그래? 응.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먼저 미안한 마음 전해야 할 것 같은데. 응. 뭐야? 그냥. 막상 얼굴을 보니 말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아버지, 어? 시간 돼요? 시간? 네. 왜? 아니 뭐 시간 되면 저기 바람이나 쐬러 낚시나 한번 하러 가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낚시를 가자 제안해 보는데. 낚시? 그래요. 가자, 타. 생업이 바빠 좋아하던 낚시도 자주 못했던 태정 씨와 생선을 싫어하는 아들 경민 씨의 첫 낚시. 물고기를 싫어하는 아들과 낚시를 한다는 건 사실 생각도 해보지 못한 일이었는데 뜻밖의 아들이 먼저 제안을 해준 것이다. 낚시라곤 해본 적 없는 아들이 어떤 마음으로 가자 한 건지 태정 씨가 왜 모를까. 어린아들에게 먼저 손 내밀지 못한 게 또 미안해진 아빠. 안 그런 척 괜히 한번 투덜거린다.
일 던지지도 않아? 못 던져요. 어? 이렇게 해서. 아니, 어떻게 풀고 어떻게 던진 줄 아냐고. 모르죠. 모르는데 아빠보다 낚시 가자고 했어? 수선하려면 이런 거라도 할 줄 알아야지. 일을 계속 배우겠다는 말을 넌지시 전한 아들 경민 씨. 못내 서운했던 태종 씨 마음도 슬쩍 풀리는데. 이런 식으로 싹 끼가지고. 10년 넘게 부자 사이에 없던 일들이 일어났다. 지점을 끼서 놀리라고. 처음으로 부딪혔고 부자 간의 위기도 생겼다. 그러나 그것들이 속상하고 화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아버지도 아들에게, 아들도 아버지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는데. 아버지, 죄송했어요. 다정하기만 한 부자지간이 어디 있으랴. 싸우고 나서 화해하고 또 이해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닐까.